귀여운 판다의 주식으로 잘 알려진 대나무. 그런데 말입니다. 대나무로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대나무는 최근 많은 과학자가 주목하는 신소재 중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섬유, 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거든요. 목화로 면 1kg을 생산하려면 약 8,5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면 1kg이 만들 수 있는 건 고작 청바지 한 벌. 전 세계에서 1년간 생산되는 옷은 약 1천억 벌. 면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섬유란 걸 감안하면 목화 재배에 얼마나 많은 물이 쓰이는지 짐작할 수 있죠. 목화를 재배할 때 쓰이는 엄청난 양의 화학비료와 살충제도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토양을 산성화해 황폐하게 만들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죠. 그럼 대나무는 어떨까요? 대나무는 이름과 달리 나무가 아니라 풀입니다. 수년이 지나야 다 자라는 나무와 달리 30일에서 45일이면 성장이 끝나 아주 빠르게 숲을 이룰 수 있죠. 심지어 대나무 숲이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소나무나 상수리나무 숲의 3배 이상입니다. 무엇보다 대나무는 섬유 소재로서 큰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나무 섬유는 재생 뱀부 섬유. 레이온이 있고 모달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성질은 비슷한데 모달의 경우는 좀 더 내구성이 좋아서 세탁 후에 품질이 저하되지 않습니다. 재생 뱀부 섬유는 살균, 곰팡이 방지 등 보건 성능이 뛰어나고 피부에 닿았을 때 느껴지는 감촉이 매우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몸에 자주 닿는 수건, 속옷 등을 만드는 재료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피부에 닿았을 때 느껴지는 부드러움, 그런 촉감으로 인해서 피부에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느낌을 주는 것이고요. 위생적인 특성이 있어서 옷을 많이 입었을 때 냄새가 덜 나고 또 균이 많이 서식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섬유 소재로 주목받는 대나무. 대나무는 면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나무를 대체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대나무 항균성, 그다음에 대나무의 탄성, 대나무 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잘 알려진 칫솔이나 빨대뿐 아니라 가구, 자전거, 건축자재 등 활용 분야가 매우 넓죠. 아무리 친환경이라도 자원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자원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 자원을 이용해서 산업화시켜야 되는데 보통 소나무는 20년, 30년 정도 키워야지 나무로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나무는 30일이면 외형적 성장이 다 완성되고요. 1년만 지나면 산업적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앞으로 아마 미래의 자원의 대표적인 소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신소재 대나무. 지구를 구할 새로운 히어로로서 대나무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참! 이렇게 사용하는 대나무는 판다가 먹는 대나무와 다른 종류이니 판다 먹이가 부족해지진 않을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네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